모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무엇 속에서 살고 있구나? 사랑 속에서 살고 있구나. 바로 그 사랑이 생기였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그 생기가 바로 무엇이었구나? 자연 치유력이. 네. 자,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는 자연 치유력, 이라는 이런 특별한 뭐 에너지. 이 에너지는 사랑이기도 하고 또 뭐기도 하다? 생기기도 하다. 자, 이 자연 치유를 시켜주는 이 자연 치유를 시켜준다는 말은 알고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꺼졌던 유전자를 켜줄 수 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손상된 유전자를 다시, 뭐예요? 멀쩡한 부속품을 새로 갈아 끼워서, 정상적인 유전자로 완전히 회복시켜서 자연 치유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 그 프로그램이 결국 뭐예요? 예? 그 프로그램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배우신 유전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만 있으면 이미 우리 몸속에는 자연 치유를 이룰 수 있는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물질. 그것을 무슨 물질이라고 그랬습니까?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물질? 예. 그렇죠. 유전자, DNA 회복 물질. DNA 회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서, 우리가 다시, DNA, 망가진 DNA,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도 확인했고, 그렇죠? 또 유전자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존재해도 뭐가 없으면 DNA 회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없으면 자연 치유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는 자연 치유 에너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무엇도 존재하고 있어요? DNA 회복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도 딱 준비가 되어 있으니 모든 질병은 자연 치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질병, 어떤 질병 간에 자연 치유가 될수 있도록 딱 우리 우주 공간에는 그 자연 치유력, 그 에너지가 있고, 우리 세포 속에는 전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치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자연 치유보다 더 좋은 치유 프로그램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치유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도 현대의학이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현대의학은 자연 치유를 이룰 수가 없어요? 무엇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치유력이
뭔지를 뭐예요? 몰라요. 뭔지. 자,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의 본질은 알고 보니까 무엇이구나? 예? 네? 무엇이구나? 아, 사랑이구나. 아, 그것이 바로 진, 선. 이것이 자연 치유 에너지일 줄은 몰랐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힐링 여행이란 걸 많이 갑니다. 힐링 여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 가는 게 힐링 여행이에요? 네? 힐링 여행은 뭐 파리로 간다든가 런던으로 간다든가 뭐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가. 네. 그래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막 느낄 때, 예, 그것이 힐링이 된다. 치유가 된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속에, 아, 기, 생기가, 에너지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 속에 힘이 있고, 아, 선, 감사 속에 그래서 그 진선미가 잘 칵테일이 뭐예요? 몇 가지 술을 싹 섞는 걸 칵테일이라고. 그게 칵테일이란 게 뭐예요? 말 그대로 하면 칵테일. 칵테일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칵테일. 테일은 뭐예요? 테일. 꼴입니다. 칵은 뭐예요? 장딱, 수탉을 가두는 거예요. 암탉은 뭐라 그래요? 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탉 꼬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 깃털의 색깔이 뭐예요? 한 서너 가지가 섞여 있어요. 색깔. 그래서 그 색깔을 섞은 거, 술을 몇 가지 섞은 거를, 그래서 칵테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아, 옛날 술 좋아하고 술 마실 때 칵테일 반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사랑으로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한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하고, 그것을 알고, 마음을 열고, 아, 그러면, 자연 속에, 이 우주 공간 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 그 사랑을 받아들이자. 라는, 그것은, 이 우주 공간을 무선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긍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 속에 나를 치유시킬 수 있는 자연 치유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 공간이란 건 뻥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건 뭐예요? 그 부정적입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 생각납니까? 우리 엄마는 아팠어. 한 열을 우리한테 밥 못 해준 거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게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죠? 그 생각에 따라서 유전자의 엄청난 변화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우주 공간 속에 사랑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자연 치유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뭐가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우주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부디 긍정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네, 박수.
예. 아, 이거는 대단한.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무선주의적 관점이에요. 그거를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아무것도 없다고. 허무주의. 그게 누구하고 같아요? 엄마는 그 쌍둥이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우울증 걸린 쌍둥이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 사랑 안 한다고. 네, 그럼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요. 실제로 존재하는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전자 꺼진다고요. 그러나 유전자를 켜주는 이 자연치유력,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죠. 켜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받아들인 것이 뭐예요? 실제로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자, 그래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한방에서는 이걸 인정하지만, 이 자연 치유력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뭘 몰라요? 이거 몰라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이거는 잘 알면서 뭐는 몰라요? 그러니까 양쪽 다 헤매는 거요. 자연 치유력 생기, 기라는 것은 결국 유전자를 조절하는 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그 유전자 자체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왜? 기는, 자연 치유력은 어디에 작용하는 것이니까? 유전자에 작용하는 것이니까. 유전자를 모르면 자연 치유력을 정의를 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한방 선생님한테 그 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의 뭐 열이면 열 다 뭐라고 대답하면 그 기라는 것이 그 기가 기는 기지요. 기는 기라고 해서 끝납니다.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우리에게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뭐예요? 에너지가 긴데 그 에너지의 본질은 사랑. 박수. 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걸 기초로 해서 오늘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뭐가 돼요? 마음, 생각.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은 유전자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외부적 환경이고 내면적 환경입니다. 뜻은 무슨적 환경입니까? 내면적.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과연 그러한가? 뜻에 반응한다면 왜 뜻에 반응하는가? 이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네. 저는 모든 것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탁 답이 나와야 속이 시원한 사람.
자, 여러분. 옛날에 러시아의 그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파블로브라는 유명한 과학자인데 이분이 조건 반사라는 것을 연구해서 발견했습니다. 조건 반사. 조건 반사. 자, 이 조건 반사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분명히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개를 데려다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네. 개를 데려다 놓고 개 눈앞에 종을 땡 쳤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그 종, 그 파블로 박사가 무슨 뜻으로 종을 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걔는 어떻게 돼요? 예. 네. 눈을 휘둥그려 떠놓고 떠가지고, 왜 자꾸 종 치지? 이런 표정으로. 무슨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밥으로서 또 땡 치고, 그다음부터는 맛있는 거 줬어. 또 땡 치고, 또 맛있는 거 줬어. 또 땡 치고. 한 서너 번 반복하니까, 걔가 땡이라는 종소리에 뭐를 감을 잡게 됐습니까? 뜻이죠, 뜻. 뜻. 아, 땡이라는 종소리에는 지금부터 내가 맛있는 걸 뭐예요? 주겠다는 뜻이 숨어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감 잡았다 그래요. 그렇죠? 감을 잡아. 감 잡았다는 말은 뜻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뜻을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와서 또 땡 치니까 걔가 어떻게 해요? 예, 네, 꼬랑지 막 흔들어. 첫날 꼬랑지도 못 흔들어. 네. 아, 이제 맛있는 거 준다. 막 흔들어. 응. 그래서 이제 파블로 박사가 줬어요. 자, 어떤 뜻이 제시되면 그 제시된 뜻을 개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꼬랑지 한다는 반응.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걔가, 아예 우리 주인, 이 파블로 박사는 워낙, 이게, 변덕이 심해가지고, 못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다음 나와서 종 쳐도 오랑지 흔들어 안 흔들어. 예,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뜻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도, 맨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 신뢰입니다. Trust, New Start, 신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유전자가 활짝 잘 켜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맞다! 그래, 저 말씀 맞아! 라고 뭐예요? 믿음이 확실해. 근데 어떤 사람이 저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딱 꼬고, 구라 잘 치네, 정말. 안 믿으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이 장구 박사는 여러분에게 신뢰가 떨어지면 강의하는 효과가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상구 박사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 같은 강의를 해도 여러분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잘 켜져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들이 그 냄새를 맡고 이제 보도도 하고 그런데 장군은 또 시치미를 띄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그게 진짜일까? 진짜인 것 같아. 어머, 장군 박사 그럴 수가 있니? 이래 쌓는 와중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겠습니까? 강의 중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무리 봐도 있는 것 같아.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신뢰. 네? 그래서 이 신뢰가 안 가면 이 뉴 스타트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신뢰를 위하여 여러분이 저를 신뢰해 주시고 제가 하는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봤다라고 뭐예요? 믿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맞아도 우리가 뭐예요? 믿어 안 주면 아무도 안 믿으면 그 하나님 말씀의 효과가 나요 안 나요? 마찬가지. 믿어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내 유전자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블로 박사가, 이제 다 와서, 그래서 제가요. 제가 그 신뢰, 여러분이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한 50억 정도 손해본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 50억을 못 벌었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벌 수 있었는데 제가 돈 벌면 뭐 해가지고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1988년, 89년, 그때 막, 이상구 박사 모르면 뭐라 그랬습니까? 강철이로. 그러니까, 그때는요, 막 사방팔방에서 광고 찍자고. 그래서 광고 한 건당 3억 내지 5억이래. 그거 10건 하면 얼마요? 50억이요. 근데 제가 광고 수입 한 푼도 못 벌었죠. 왜요? 왜? 왜 못 벌었을까? 안 나갔으니까 못 버는 거죠. 왜 안 나갔을까? 저도 나가고 싶었어요. 저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이럭저럭 해서 한 50억 벌었으면 건물이 이거보단 좋을 거예요. 그렇죠? 이 건물은 10억짜리니까. 요즘은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이거 살 때는 한 5년 전에 살 때는. 요즘 와서 막 폭등한 속초가 막 인기. 야. 근데, 왜 안 나갔을까?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사님, 우리 회사 정수기를 좀 선정.
그래서 뭐 간단해. 얘기 들어보면 정수기 딱 갖다 놓고 뭐예요? 갖다 놓고 물 한 잔 탁 따로서 이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역시 정수기는 예를 들어서 응진 코웨인데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돈 벌기 얼마나 쉬워. 그런 게 여러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섭외가. 근데 왜 안 했을까? 네. 그리고 또 이런 거. 요즘 한국에 이 기성복이, 그렇죠? 좋아요. 옛날 기성복 달라. 그래서 제가 이 폼이 좋아졌다고 기성복을 입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역시 기성복은 뭐 기성복 유명한 거 뭐 있어요? 남자 기성복 유명한 거 뭐 있어요? 캠브리지. 캠브리지. 역시 기성복은 캠브리지야. 그러면 또 오기야. 그래서 식품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제발 나와 달라. 그런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하면 제가 거기 나가면은 맨날 여러분 안방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역시 기성복은 해서 역시 정수기는 역시 어쩌고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뉴스타 센터에 오셔서 강의를 듣고 있다. 강의는 안 듣고 제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저 사람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이게 신뢰 문제가 생겨요. 네. 근데 여러분, 돈 50억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꺼진 유전자 켜져가지고 치유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한 분이라도 치유되는 것이 50억보다 훨씬 더 뭐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50억 포기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라 그래도 내가 한 건도 광고 한 건도 했는 거. 그래야만 뭐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신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 같은 입장 의사로서 환자가 뭐 받아야 돼? 치유 받아야 돼. 근데 여기 조금이라도 흠이 되는 일을 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참 신뢰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걔가 이 파블로 박사의 박사를 믿어, 신뢰해. 그러면 이틀째 와서 총 땡 치면 걔가 뭐예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엔돌핀 유전자 꺼져 있다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걔도 기쁘고. 근데 주면, 자, 그 다음에 사흘째. 사흘째는 딱 파블로 박사가 들어서서
종을 들고 칠 필요도 없습니다. 벌써 딱 들었으면 개가 뭐예요? 빨리 종 치세요. 그리고 빨리 맛있는 거 주세요. 그래서 바블로 박사가 딱 들어서서 종을 들고 치지도 않았는데 종을 딱 쳐다만 보면 어떻게? 엔돌핀 막 나와요, 안 나와요?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자, 유전자가 종 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반응해요? 뜻에 반응. 맞아요, 맞아요. 그 뜻이 확실하고 그것이 신뢰가 될 때는 유전자는 그 뜻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뜻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예, 나흘째 파블로 박사가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니까 뭐 오늘은 나흘째가 되니까 이 개는 너무나 확실히 믿기 때문에 무하러 여기 왔는지 바블로 박사 다 이제 믿어. 그래서 이제 바블로 박사가 종을 딱 들고 땡 치고 종을 딱 놓고 맛있는 거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뭐예요? 문 열고 나가버렸어. 와, 이런 순간에 뭐가 무너진다 그래요? 억장이 무너져. 억장이 무너질 때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유전자 꺼지게, 안 꺼지게? 꺼집니다. 바블로 박사 딱 들어오는 거 보고 유전자가 팍 켜졌는데, 뜻에 반응해서 켜졌는데, 이게 억장이 확 무너져. 자기가 신뢰했던 일이, 믿었던 일이 아니죠. 예. 네. 뭐 당한 거요, 걔가? 배신당. 자기의 믿음에 대한 배반, 그거를 배신이라고 합니다. 이 배신이라는 것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배신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 사람은 뭐야? 돈도 먹지만은, 뭐까지도? 상대방을 죽이기까지도. 응? 정말, 나쁘지. 자, 와, 믿음이, 신뢰가 사라져. 그 다음날, 바블로 박사가 또 왔어. 이때까지는 바블로 박사가 들어오면 막 꼬랑지가 막 흔들렸는데 그날은 바블로 박사가 딱 들어오니까 걔가 어떻게 했게? 꼬랑지를 어떻게 했게? 흔들까? 말까? 반신? 반. 믿음이 반으로 줄어들어. 꼬랑지를 흔들까? 말까? 긍정 반, 부정 반. 부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부정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유전자가 반응하지를 뭐예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이다. 예.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칠까 말까 해서 조금 반신반의하고 꼬랑지를 반쯤 흔들었는데 종을 땡 치더니 또 놓고 또 나가버린 거야. 이제는 열받아 안 받아. 이제 열받아. 자,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종소리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개 쪽에서 볼 때는 좋은 뜻이었어. 그렇죠? 근데, 배신당하고 난 뒤부터는 뭐예요? 나쁜 뜻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그 친구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고,
유전자가 켜지는 이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배신당하고 나면 어떻게 돼? 그 친구 이름만 들어도 열받아. 네. 유전자 팍 꺼져버려. 자, 뜻에 반응해요, 안 해요? 네, 뜻에 반응.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 바사, 그 다음날 또 왔어. 옛날에는 바블로 박사 얼굴만 보면 꼬랑지가 저절로 흔들렸는데, 이제 배신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째려봤어요. 바블로 박사 종을 들고 땡! 치니까 걔가 어떻게 흔들어가다. 뜻이 달라지면 유전자 반응도 달라지게 안 지게? 달라지. 그래서 유전자는 이 뜻에 반응한다. 자, 이거는 그냥 조건반사 실험적으로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뜻이 결국은 무엇에 영향을 미쳤어요? 유전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뜻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좀 알아보자 이거예요. 과정. 유전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뭐냐 하면은 전자파입니다. 전자파. 여러분, 엑스레이를 많이 쪼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변질됩니다. 왜? 엑스레이가 뭐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방사선이라고 그러죠? 그 방사선이 바로 전자파입니다. 전자파. 그 열쇠가, 예. 네. 네. 전자파예요. 그 모든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 안 흘러요. 우리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 꺼지면 우린 죽어버려요. 근데,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가 흐를 때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체라도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생체 전자파라는 발생. 네. 그래서, 그런데, 전자파, 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에너지는 무엇으로 존재한다? 파로 존재합니다. 파동. 자, 그래서, 소리도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의 에너지를 뭐라 그래요? 음파라고. 그래서 소리가 폭탄이 쳐서 소리가 굉장한 소리가 나면 유리창 깨지고 무너지고 난리 납니다. 굉장한 힘. 물도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도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빛도 에너지입니다. 파동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선. 그 태양광선이 다 무슨 파요?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전자파에는 좋은 파가 있고 나쁜 파가 있고 그래요. 자, 소리에도 좋은 파가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좋은 파가 있고,
나쁜 파는 어떤 파예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박사님 강의는 자장가 같다 그래요. 그 잠만 올 때 틀어놓고 강의 듣고 있으면 잠이 와버린대요. 잠이 잘 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잠이 잘 온다는 말은 나를 잠들게 하는 물질이 잘 생산된다. 잠들게 하는 물질이 뭐예요? 예? 아실 텐데. 뭐예요? 예, 멜라토닌입니다. 우리 뇌세포에는 멜라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 멜라토닌 유전자가 안 켜지다가 강의를 들으면 멜라토닌이 생산되면 엄청 돼요. 자, 아기가 칭얼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가 안아주면서 그런 멜라토닌 생산. 왜 그래요? 엄마가 나를 뭐요? 사랑하니까 그게 에너지야. 그래서 꺼진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가 돼.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보면 참 좋은 사랑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듣고 있다가 자, 그러면 근데 잠 깨우는 소리도 있죠. 어떤 소리예요? 아주 거친 소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면 잠 와. 이게 파가. 그래서 파에는 파동에는 파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파가 있고 나쁜 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결에도 그래서 그 파를 순수 우리말로는 뭐라 불러요? 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결, 바람결, 소리결. 자, 물결에도 좋은 물결이 있고 나쁜 물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잔잔한 물결, 고요한 물결, 부드러운 물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친 물결. 네. 그래서 결이 결의 모양에 따라서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하는 자 소리결도 있고 있는데 또 무슨 결도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 있는 결 중에 마음결이란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집 며느리 누구누구는 마음결이 뭐 같아? 비단결 같아. 아주 더러운 마음결을 요즘 무슨 마음,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별로 안 좋은, 나쁜 결. 나쁜 결의 마음. 마음결. 요새 흔히 사람들 많이 쓰는 말이에요. 까칠해. 까칠은 뭐예요? 예. 결이 부드럽지 않고 뭐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결도 좋은 결이 있고 나쁜 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이 뜻은 어디로 들어와요, 결국? 뜻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그렇죠?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어디에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뇌에 들어온다. 마음이란 건 뇌에서 형성.
뇌에서 형성되는데 뭐를 받아들이면 형성됩니까? 뜻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좋은 뜻이 들어오면 이 뇌에서 좋은 뇌파가 생깁니다. 뇌파. 그래서 좋은 뇌파가 생기면 이 좋은 뇌파가 좋은 생체 전자파를 만듭니다. 이 생체 전자파가 이 뇌파로부터 신경을 타고 온 몸에 전달돼서 결국 유전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맞습니다. 생체 전자파. 자, 전자파가 여러분 유전자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럼 예, 방사선 전자파를 쬐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망가집니다. 그래가지고 뭐 암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 말고 여러분이 흔히 가지고 쓰시는 뭐예요? 핸드폰. 그거 너무 많이 쓰면 안 돼도 그렇죠? 많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리를 띄워야 돼요. 그래서 한 뼘, 적어도 한 뼘은 떨어져라.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파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너무 밀착해서 쓰면 이 나쁜 파가 뇌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뇌종양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요? 전자파에 반응하고 있어요. 즉, 전자파라는 것. 외부적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자파에도 반응하고 있지만은, 내부에서 생긴 뭐예요? 생체 전자파.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파를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이는 뇌파, 이거 별로 좋은 뇌파 아닙니다. 이 뇌파는 잡념파라고도 부릅니다. 스트레스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 뇌파가 자꾸 오래 흐르면 자꾸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나도 실제로는 하기 싫은 잡념이 자꾸 들어옵니다. 잡념이 들어오면, 잡념이라는 것은 잡뜻이죠. 온갖 잡뜻이 들어오면 내 뇌파가 이런 잡념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평소에 90%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파는 평소에 다 이 베타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어떤 이 파는 꽤 괜찮은 파예요. 왜? 그 밑에 파를 보면 자, 밑에 파를 알파파라고 합니다. 알파파는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 외파는 뭐예요? 이렇게 삐죽한 것, 찌끔한 것도 있고, 아주 들쑥날쑥해가지고, 아주, 이 뇌파가 흐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이게 유전자들은 이 뇌파를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 사람들은 이 뇌파, 이 베타파를 가지고 평생 지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알파파가 그래서 이거는 잡념파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뇌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찍어보면 당장 알파파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잡념 있어 없어? 잡념 없잖아요. 왜 잡념 없어요? 제 강의 듣는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근현, 전현 생각 다 없어져. 그렇죠? 그래서
이 집중을 어디다 하느냐. 그래서 이 여러분이 진 강의를 듣고 있으면 아 맞아 그것이 진실이야 맞아 오라 진 그다음에 뭐예요? 아 감사하다. 그다음에 아름답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내파는 그냥 알파파가 여러분 자신이 알파파로 만들자 안 돼요. 여러분이 알파파로 만들려면 간단해. 강의를 다 듣고 있다든가,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여러분, 좋아하는 음악 듣고 있으면 잡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그 좋은 것에 진, 선 위에 집중을 하면 뇌파가 알파파. 이게 이 뇌파, 알파파가 유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선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까지, 이 설악산까지 와서도 계속 서울에 집중하고 있으면, 뇌파 맞죠? 그래서, 뉴 스타트에 집중. 그래서 이 알파파가 뇌파로, 알파파가 뇌파가 되면 이 뇌파가 여러분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알파파가 유전자에 가장 좋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몸 속에 알파파가 흐르고 있으면 가. 마음이 편안해져야 안 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예, 네. 아주 좋은 힐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하는 이유가 이런 과학적인 과정을 뭐예요? 거치게 되니까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힐링, 치유를 위해서 항상 무슨 뜻을 마음에 품어야 돼? 진, 선, 좋은 뜻을 품으셔야 돼. 그래서, 그래서 항상 강의 생각을 하고, 그래.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네. 좋은 게 좋잖아. 좋게 생각을 해. 아, 그게 현명.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해. 그것이 결국은 내 뇌파를 알파파로 지향해.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좋은 거예요? 내 생체 전자파를 좋게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내 유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을 유지하시려면 내 유전자가 잘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유전자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 뇌파가 항상 뭐예요? 알파파가 돼도 내가 좋은 뜻을 받아, 좋은 뜻에 집중을 하고. 자, 이제 이쯤 되니까, 제가 어제부터 이 내면적 환경에 대하여 아주 집중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은 유전자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내면적 유전자, 내면적 환경이 그만큼 유전자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구나, 과연. 그런 과학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냥 이상구 박사가 추측으로 렁뚱땅 대충 얘기해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자의 성질상 좋은 생각.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는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그 뜻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나는 좋은 생각만 하려고 그러는데 걱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 두려워하려고 그러지 않는데 미운 생각을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용서해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꾸 그 정반대되는 생각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그러니까 이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좋은 뜻이 있고 그 다음 뭐요? 나쁜 뜻이 있어. 그 뜻이 알고 보면 이 뇌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면 뜻이 뭐예요? 뜻이 뭐길래 내 뇌를 흐르는 뇌파를 변화시켜? 뇌파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입니다. 뇌를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뇌파라는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라야만 뇌파라는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에너지를 변화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뜻이 뇌파를 결정한다면 뜻이 뭐예요? 에너지라. 네. 사랑도 뜻, 좋은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진선미도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이 들어가면 좋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뇌파가 베타파가 흐르던 내 뇌파가 알파파로 변한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뭐가 에너지구나를 알아야 돼. 뜻이란 것이 뭐예요? 에너지구나, 뜻이. 그래서 내가 좋은 뜻을 내 마음 속에 담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뭐예요? 에너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나쁜 뜻을 받아들여서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벌써 여러분 몸 안에는 나쁜 에너지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뇌파를 뭐예요? 나쁜 뇌파로 변화시켜서 생체 전자파를 나쁜 생체 전자파로 변질시키고 그러므로 나쁜 생체 전자파는 결국 유전자 상태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나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에너지를 선택해야 돼요? 좋은 에너지.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말 것은 뭐냐면 저녁 강의에서 뜻에는 좋은 뜻이 있고 뭐예요? 나쁜 뜻이 있구나. 근데 뜻이 뇌파를 변화시키구나. 그러면 그 뜻이 바로 뭐구나? 에너지구나. 근데 에너지에 좋은 에너지가 있고 나쁜 에너지가 있구나. 자, 요거까지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뜻이 에너지다.
이 생각은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그 범위가 확장될 거예요. 우리는 뜻이라고 생각할 때는 뜻이 에너지인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뜻은 에너지. 네. 뇌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진 자, 뜻이 에너지란 말. 네. 여러분. 예. 네. 어디서 읽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거, 뭐라고요? 뜻은 에너지다. 그래서 좋은 뜻, 나쁜 뜻은 좋은 에너지와 뭐요? 나쁜 에너지를 뜻합니다. 여기까지 딱 하고 그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를 제가 다음 내일 시간에 설명해요그 좋은 에너지의 정체는 뭐냐? 나쁜 에너지의 정체는 뭐냐?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 점점. 자, 그래서 여러분, 부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무엇을 지키는 일이다? 마음을 지키는 일. 마음을 지키되, 무슨, 뭐로부터 지키라는 말입니까? 나쁜 에너지로부터 지키라는 거야. 어? 이 마음, 뇌를 잘 지켜. 어? 알겠다.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부터, 나쁜 에너지로부터 뇌를 뭐예요? 지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런 습성을 기려. 나쁜 뜻이 들어와서 나를 나쁜 생각을 하도록 할 때는 즉각적으로 거부해. 아시겠죠? 그거를 자꾸 받아들여. 그래서 그 나쁜 뜻하고 나하고 뭐를 하고 있는 거요? 합작을 하고 있다고. 수작을 떨고 있고. 그것이 내 유전자, 내 생체 전자파를 망치고. 그것이 내 유전자 병들이. 그러니까 시끄러. 닥치라고.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배워갈 때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오고, 그 내면의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올수록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에 놀라운 변화가 오고, 생체 전자파에 놀라운 변화가 오면 여러분의 유전자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